사람들이 유리를 깨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흙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파산 선언을 한 국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느껴지면 도로를 봐라. 이 말은 현재 파산 선언을 한 국가에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그러합니다. 국가가 파산 상태에 돌입하면 기반시설을 수리하지 못하게 되고 이 때문에 도로 정비가 안 되거나 건물 외관이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망하기 전의 모습은 우리가 기존의 상식으로 여겨지던 모습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고 있던 천장이 무너집니다. 현재 중국에서 싱크홀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도 일상인 게 중국의 모습입니다. 최근 몇 달 새 중국에서는 도로가 꺼지고 건물의 외벽이 흘러내리며 국가 기반 시설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상들을 보신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싱크홀은 어느 나라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건물의 외벽 또한 무너지는 일이 종종 있다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정말 최근에 일어난 사고에서도 그러할까요? 현재 중국은 극한의 한파를 맞이했습니다. 그와 함께 엄청난 양의 폭설도 동반했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하다 보면 교통에 큰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차나 지하철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기차 탈선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기온이 심각하게 낮아지면 이 또한 열차 탈선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일어난 이 사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열차가 앞에서 진행하는 열차를 들이받은 일이었습니다.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사고 후에 회수된 열차의 상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황당한 건 이렇게 유리를 다 깨놓고 이후에는 감기가 걸렸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부분과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이 충돌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열차 시스템이라면 열차간 간격은 절대로 충돌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간격이 좁혀졌다고 해도 뒤 열차가 멈춰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는 이러한 상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고 때문에 102명의 승객이 크고 작은 골절을 입었으며 병원에 입원한 중국인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北京地铁昌平线发生严重事故，车厢断开了。有乘客怕涉意外之后嘅情况，地铁车厢一片漆黑。乘客用各种方式逃生。 车厢连接部分断开，北京市交通委员会事发3个钟头通报，事发之后昌平线全线停驶，唔少人冇地铁搭，成晚冇住寒风同飘雪等车，又系另一种挑战。心情很无奈吧，我也没有办法。他说超过200多人在同时叫车。那你现在怎么办？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이번 사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선 밖에 홈이 보이는데 폐소 공포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베이징의 몇몇 지하철 노선은 매우 오래되었으므로 충전 기간에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최고조 시간대에는 교통량이 많은 주요 노선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점검을 안 하나요? 저는 뒷차에 타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전 지하철이 매우 느리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갑자기 펑하더니 차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삼촌은 광대뼈에 5cm 정도의 상처가 생겼고 친구의 손이 수직 난간에 부딪혀 손이 부러졌다. 또 다른 여성은 곧바로 기절했다. 저는 우사해서 정말 다행이네. 요 넘어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죽은 줄 알았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작은 망치를 사용하여 유리를 두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앞차가 급제동하면 뒷차도 똑같이 해야지. 최소한 앞차는 뒷차와 신호통신을 유지해야 하는데 뒷차는 왜 안 멈추는 걸까요? 정비가 안 되거나 제대로 됐다면 서로 부딪힐 일도 없었겠지만 교대조가 빡빡해서 소통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특수한 기후에는 약간의 신호 결함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은 상식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국가 기반 시설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공사장 영상을 보면 사람 힘으로 휘어지는 철근을 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니 말입니다. 중국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